캐치미는 1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을 10년 후에 다시 재회하면서 벌어지는 범죄자와 경찰로 만난 두 사람의 로맨틱 코미디입니다. 72노 76을 흰색 차량 보니까 맞죠? 사태 파악이 안 돼요? 감당할 수 있겠어요? 애가? 당신 쌩얼을? 다 알고 왔으니까 과정 생략하고 빨리 불러. 나 동동년이고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다. 왜? 가! 경찰서 가! 까메오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서 이렇게 임팩트 있는 의상과 분장을 다 해주시더라고요. 안 돼요, 그만! 머리가 부탁을 해서 흔쾌히 받게 됐습니다. 선물 받으면 좀 나가는 거예요. 가짜요? 예? A급인데 가짜야, 가짜 A급. 3만 원? 아니, 안 팔아. 4만 원. 안 판다고요. 4만 5천. 세 번 이상 안 올려? 내 원칙이야. 재근데요? 그러니까 김하중 씨의 추천으로 이렇게 짧지만은 의미 있게 촬영하고 갑니다. 극 중에서는 주원 씨, 이호태 주인공 친구와 라이벌 관계고요. 제! 펴! 뭐야? 왜 이래? 김하중 씨는 우쿠킹이라는 어떤 수식어처럼 베테랑이시고 윤진숙이라는 캐릭터를 글에 있는 것보다 분명히 더 풍부하고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나. 주원 씨 같은 경우에는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그 젊은 배우들 분들 중에서 정말로 안정적인 몇 안 되는 분이지 않을까. 아무래도 수배를 때리는 게 진짜 왜 이렇게 서둘러 아마추어처럼. 첫사랑의 감정을 다시 느끼시고 싶다면 캐치미를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. 웃음과 그리고 사랑 더불어서 따뜻함까지 연말에 얻어가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캐치미 화이팅! 캐치미 화이팅! A 세계에서는 명성이 없는 게 최고의 명성이지.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난 지금 당신 연행에 갈 거라고. 오랜만이네. 이숙자? 난 네가 경찰이 될 줄은 몰랐어.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. 너 그냥 나 잡아가면 되잖아. 나 왜 침대 위에 있어? 홀딱 벗겼다가 다시 입혀놓은 거 아니야? 오해야.